얘기하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 그 나중에 그 면접을 하던 어디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알아보니까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77년부터 뭐 35명 이렇게 해서 총 오늘이 6기라고 우리 청년 기자단들이 막 얘기한 그게 맞는 것 같고,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 기술을 조금 이제 확실하게 해서 그 네트워크를 좀 많이 활용을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우리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주어지는, 그러니까 탑다운이 아니라 정말 진짜 바텀업식으로 여러분들 아이디어에 맞게, 또한 내 분야를, 내 분야의 직무 능력, 그러니까 NCS라는 용어를 많이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. 내 분야의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,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내 일에 있어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감사드리고 연말 연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